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여의도 국회 담장 안쪽 잔디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손형환 기자입니다. 잔디밭 일부가 불에 타 시커멓게 그을렸고 곳곳엔 하얀 잿가루가 흩어져 있습니다. 국회 담장 안쪽 잔디밭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반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에서 불과 5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불은 낙엽과 잔디 일부를 태운 뒤 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신호 냄새가 나는 점 등으로 미뤄 방화로 추정된다며 불을 지르고 달아난 사람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에서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뿌려대며 진화 작업에 한창입니다. 어젯밤 11시쯤 부산 강서구에 있는 토마토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비닐하우스 두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전이나 앞선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6시 50분쯤엔 전남 보성군 미령면에 있는 돼지 농가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돈사 3개동과 돼지 4,700여 마리를 태워 8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